네, 정보시스템 감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VMware를 설치했고요. 오늘은 VMware에 리눅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눅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오늘 설치해 볼 거는 CentOS 7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제가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가상의 노트북이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리눅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ISO 파일이란 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예. ISO 파일 여러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예. 가상 CD에서 이제 동작하는 가상 CD라고 보시면 되죠. 예, 소프트웨어 CD.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법은 여러분 구글 가셔서 이렇게 센트 뭐 OS 7 64비트다 ISO다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뭐다 여러분이 다른 만약에 우분투 같은 걸 설치하시려면 우분투 ISO 이렇게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센트OS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CentOS 사이트에 가면 여기 이제 아키텍처에 뭐 ARM 여러 가지 있죠. IBM 뭐도 있고요. 저희 이제 8664, 예. 64비트짜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관련해서 여러 사이트에 이제 미러 사이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보시면 뭐, 네, 이렇게 있고, 저희 나라 카카오도 있고, 예, 카이스트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네이버도 있고요. 저는 요맨 위에 있는 이 사이트 사인을 받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러 가지 IS 파일들이 있죠. 여기 뭐 DVD도 있고 Everything, Minimal, 뭐 Net Install 이런 게 있고요. 요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네, 4기가짜리 DVD 2006.ISO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다운이 완료되면요,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 됐을 겁니다. CentOS 해가지고요, .iso 파일이 다운로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VMworks를 실행하신 다음에요, 파일에 New Virtual Machine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십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뭐, 예. 이게 이제 권고하는 티피컬로 이제 설치하시면 되고요. Nex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ISO 파일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ISO 파일을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아까 받아놓은 게 보일 겁니다. 폴더에 가시면 그래서 열기 버튼을 누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요 세팅이 되고요. Next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 버튼 누르면 여기 입력할 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퍼스널라이저드 리눅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머신의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아무거나 지정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CentOS 7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죠. 7 이렇게 하면 되고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루트 권한이 아닌 하드웹을 설치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계정을 하나 생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건 임의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정하셔도 좋지만 저희가 하드웹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명을 하드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되도록이면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스워드도 하드로 하겠습니다. 네, 패스워드 확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이미 아마 이건 제가 예, 그 인스톨 했던 거라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면 저는 이게 이걸 이제 지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여기는 저는 뭐 이미 이렇게 2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 이 상태에서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디스크 사이즈를 얼마나 확보할 건가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디폴트로 해서 계속 넥스트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설정한 이쪽에 나오게 되고요. 피니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되면 이런 것들 이제 OK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머신에서 이제 네,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요 설치 과정은 시간이 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이 리눅스는 예전에는 네, 아주 설치하기가 좀 힘들었었죠. 네, 여러분들 이걸 뭐 그 중간중간에 어떤 뭐 세팅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조금 설치 자체도 이제 어려운데요. 최근에는 예,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윈도우 수준으로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서 시간만 기다려 주시면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를 보시면 계속해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뭐 7시 40분 정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1407개 중에서 지금 현재 200개 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VMware를 쓰시려면 노트북 사양이 어느 정도 이제 돼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PC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통 지금 i7 뭐 이 정도 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i3 이 정도 조금 여러분들 이제 설치하게 되면 조금 이제 속도나 이런 게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 정도로 하시면 더 좋았고, 이제 PC가 있으시면요. 예, PC에서 항상 하는 게 훨씬 예, 노트북에 비해서 PC가 월등히 CPU가 좋기 때문에 PC가 있으신 분은 PC에서 해보시는 게 그 속도 면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 1400개 정도 중에서 한 1000개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300개 정도 진행이 됐고요. 네. 조금만 있습니다. 이 스토리 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스톨은 거의 됐고요. 이제 뭐 포스트 인스톨레이션 셋업 태스크라고 해서 인스톨이 된 이후에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치 이후 작업이 마무리되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다시 부팅이 되면서 다시 OS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하라는 이제 화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요 클릭해서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하면 이제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저희가 아까 최초에 등록했던 하드 사인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이 보이면 정확하게 로그인 아니 인스톨이 잘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리눅스 환경도 예전에 이렇게 시커먼 화면 콘솔 형태의 이제 화면이 주로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윈도우처럼 UI 화면을 제공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이렇게 사용하기 쉽게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이제 데스크탑용은 이렇고요. 물론 서버는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제공을 하기도 안 하게 하지만 일반 이제 데스크탑용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윈도우처럼 UI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용이 이제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다 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가 됐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툴의 이제 터미널을 한번 열어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하드비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보시면 루트로 지금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루트로 껴서 정확하게 이제 루트 권한도 있고요. 다시 이제 하드부로 바뀌면 이렇게 하드 권한의 사용자로 바뀐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LSMIL도 작동을 잘 하고요. 이런 식으로 리눅스가 일단 잘 설치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영상 따라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요. 큰 문제 없이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